잘표시하잖아 시키잖아. 빈방 없는 사이다 마지막 거지. 네. 가슴 아파도 이렇게. 오케이 끝.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내 눈이 행복한 건 처음이니까. Can I just say no to you? The fame thing isn't really real, you know. But yesterday that actor asked you who I was and you just dismissed me out of hand. I'm also just a girl.자, 우리 전번 주에는요, 제가 트럼프가 이렇게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걱정되시죠? 미국의 애국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관세 물결이 한국에도, 여러분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수출도 있지만 중국을 통한 간접 수출도 엄청난 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전환될 것이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측을 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이 이슈를 들고 나온 게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창출도 별로 없는데 비용만 엄청 많이 들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고요. 그러나 더 재밌는 이유는 현재 그걸 계속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여건이 아니다. 그 두 가지 뒤에는 더 재밌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용 창출이 없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때린 건 말할 것도 없이 US 스틸이다. 그래서 철강을 때렸습니다. 철강의 보복 관세를 25%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의 철강 산업을 부활하겠어. 그래서 많은 철강 노동자를 고용하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미국 철강의 대표적인 데가 펜실바니아다. 근데 거기가 이미 몇 년에 문을 닫았다? 1980년에 문을 닫았다. 여러분, 우리도 1980년에 문 닫았던 산업을 보호관세 때린다고 한국의 그 산업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철강은 이미 뭐다? 더 이상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이 실제로 부활한다 하더라도 고용 창출 효과는 대단히 작을 수밖에 없죠. 철강 산업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매출이 35조, 53조인데 직원 수는 16,000명밖에 안 됩니다. 1인당 매출액이 33억짜리 회사예요. 엄청난 고부가가치 회사입니다. 이미 충분히 자본 집약적이고 충분히 기술 집약적이지 어떻게 노동 집약적 회사입니까?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0개 정도밖에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고용 창출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럼 좋아, 얼마 안 되면 어때, 계속하지 라고 하는데, 우리 폴 크루그만이 얘기하지만 보복 관세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세계 전체 무역이 위축되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정확한 예측이죠. 왜 그러느냐, 철강, 제가 러스트벨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철강 관세 올린다고 제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야, 트럼프가 러스트벨트를 위해서 무역전쟁한다. 굉장히 웃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러스트벨트에서도 물론 철강 산업도 있지만 주산업은 지금 뭡니까? 어쨌든 러스트벨트의 주산업은 디트로이트, 무슨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이죠. 자동차 뭐로 만듭니까? 철. 그럼 여러분, 철에다 관세 매기면 철값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올라가죠. 그럼 철값 올라가면 미국 자동차 가격 싸집니까, 비싸집니까? 그럼요. 근데 미국 러스트벨트에 있는 자동차 노조, 자동차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철강 무역 관세를 찬성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러스트벨트는 중간 선거에서는 빼버려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철강 산업은 이득일지 모르지만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여러분 핵심적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철강 관세가 저렇게만 단다 하더라도 GM과 포드의 수익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철로 만드는 게 자동차밖에 없습니까? 온통 다 철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철값이 오른다는 건 모든 산업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 당연히 관세를 때리면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지겠습니까? 그렇죠.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뭐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달러 가치는 평가 모델 수밖에 없습니까? 절상될 수밖에 없죠. 미국 달러 가치가 더 세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에서 파는 물건은 여러분 잘 팔리겠습니까? 다시 안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미국 제조업으로서 다시 좋아지겠습니까?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밑에 자막이 아마 나가서 못 알아들었으면 쉽게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뭐가 되느냐? 당연히 뭐가 된다, 여러분. 수입물가 가격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게 언제 때? 예전에 조지 부시 때 철강 관세 때린 거예요. 인상했더니 물가가 다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도매 물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첫 번째 생각보다 고용 창출 효과도 크지도 않고 현재 미국의 산업 구조상 물가 상승 압력과 그 다음에는 제조업 산업 경쟁력 때문에 무역 전쟁은 결코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정치적 이슈라고 보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원래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무역 관세, 보복을 관세를 때립니다. 내가 무역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는 뭐죠? 나는 모는 얼마 안 하고 수입은 조금 하고 모는 왕창 할 거야. 수출은 왕창 할 거야. 자, 이 얘기는 거꾸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국가는 뭐가 되죠? 그 국가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출 왕창하고 수입을 안 하면 그 국가는 모는 못하고 수출은 못하고 뭐만 왕창해요? 수입만 왕창하죠. 그럼 내가 망하겠어요? 옆에가 망하겠어요? 옆에가 망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 정책을 원래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바로 이 정책을 갖다 우리는 자 글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그러죠. 다시 글린 이게 번역이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웃 가난 정책 이러면 더 쉬울 텐데 그죠? 경제학자들 항상 어려운 걸 좋아합니다. 그죠? 편하지 않아요? 이웃 가난 거지 이웃 만들기 이거 훨씬 좋잖아요. 번역이 제가 왜 웃습니까 여러분? 저는 만약에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거지 이웃 만들기 정책 금방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글린 궁핍화 정책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진짜 이런 게 사실 저는 학계가 좀 더 잘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글린 궁핍화. 그지윤 만들기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지윤 만들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 그지윤 만들기 정책이 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내가 얘보다 힘이 세야죠. 아니 내가 관세 올리면 얘는 가만히 있습니까? 안 올립니까? 얘도 올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올리는데 얘는 못 올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그 미국이 그 힘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예전에 로마에 의해서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던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군대 깃발이 있는 곳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막 걸어가다 로마 군대 깃발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안심을 탁 하는 거죠. 아, 저 깃발 안에만 가면 나는 안전해지고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팍스 로마나의 원래 원 취지입니다. 근데 후에 그 말이 약간 좀 달라져서 팍스 로마나는 로마 패권주의를 의미하죠. 지금 뭐라 표현합니까?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죠. 맞습니다. 거기에 핵으로 맞서고 있는 정은이 오빠. 자, 어쨌든 언제가 뭐냐. 자,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가 되느냐? 하지만 그거는 정치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사실은 1960, 70년대에 미국이 가지는 경제적 지위와 지금 미국이 가지는 경제적 지위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1960년대, 70년대는 거꾸로 그때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하지도 않았죠. 왜?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때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했으면 이웃, 그지 이웃 만들기 정책이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표현했는데 첫 번째, 유럽이 EU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을 각계 격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근데 지금은 EU가 됐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경제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내가 경제를 이웃 가난하기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일방적 우위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건 만약에 세계가 이렇게밖에 없다.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밖에 없다. 근데 미국이 그런 정책을 취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미국은 커지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작아지겠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있기 때문에 EU도 있고 만약에 이 정책을 계속 취하게 된다면 둘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맞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미국은 당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 뭐가 되겠습니까? 공화당이고요. 또 하나 뭐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죠. 그래서 공화당은 뭘 상징합니까? 얘네들이 코끼리가 얘네들 상징이고요. 얘네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나귀가 얘네들 상징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둘 다 기본적으로 우파 정당입니다. 둘 다 우파 정당이지만 그래도 어디가 더 보수적인 정당이죠? 당연히 얘네가 훨씬 보수적인 정당이죠. 얘네가 훨씬 더 뭐 하는 거죠? 자유주의적 정당이죠. 보수주의자들이 여러분 정부 규제를 원하는 거예요? 시장 자유주의입니까? 당연히 시장 자유를 주장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가보세요. 경제학자가 두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밀턴 프리드먼 같은 신자유주의자가 있고요. 하나는 개입 경제를 갖다 주장하고 있는 개입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케인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혼합 경제 체제 개입주의 누굽니까, 여러분? 존 케인즈, 대공황 탈출, 대압착. 누구 대통령 때요? 루즈벨트. 루즈벨트 무슨 당입니까? 민주당. 여러분, 전형적인 민주당이 오히려 시장에 개입하는 주의예요. 공화당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뭘 표방합니까? 신자유주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화당 신자유주의예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에 맡기자죠. 시카고 학파예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되느냐? 자, 애국심은 잠깐. 경제적 이익은 원하다. 여러분, 미국 공화당에서요, 선거, 맨날 유태인밖에 우리 생각 안 하죠. 공화당 선거 작업, 유태인, 유태인. 요새는 좀 바뀌었어요. 총기업회, 총기업회. 물론, 총기업회하고 유태인들이 선거 자금 엄청 많이 되고 공화당한테 더 많이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부에서 선거 자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코크 형제라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 코크 형제가 항상 미국 부자 순위 하면은 형이 5위, 동생이 6위. 아니면 형이 6위, 동생이 7위.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엄청난 거부들입니다. 우리에게 잘 안 알려져 있을 뿐이지 석유 산업으로 엄청 돈을 번 미국의 기간 산업을 잡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얘네들이 여러분 공화당 자금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얘네들이 누구랑 당연히 사이가 안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공화당 후보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받으려면 얘네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트럼프는 나도 있어. 이거잖아요. 아, 여러분, 진짜. 단적으로 얘기하면, 도식화시키면, 뭐, 정치적 의견 차이도 컸겠죠. 코크하고 트럼프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이해 아시겠습니까? 너만 있냐? 나도 있지. 이렇게.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얘네들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게 정의 공화당의 기본 뿌리라는 거예요. 공화당의 기본 뿌리가 보호무역주의를 현재, 공화당의 지지층 기반, 공화당의 경제적 기반, 공화당의 현재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의 기반, 얘네들의 기반이 보호무역주의를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선거라는 제재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가 일시적으로 강화되고 무역전쟁이 깊어지겠죠. 그러나 중간선거 이후에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는, 그래서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오늘 말씀드리면서 최진기 선생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